자, 얼라이브 시즌2 3부가 시작됐습니다. 브라운 아이즈 소울 영준씨, 그리고 종명씨, 막내 제인양,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MND 희철씨, 정모씨와 함께 예. 자체 꽃미남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네. 자, 영준씨 네. 축하해주세요. 뭘요? 노래로요.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슨 노래 준비했죠? 우리 얼라이브의 가요 대백과. 그렇죠. 네. 오늘은 제가 그 이승열 네. 선배님의 네. 좋죠. 기다림이라는 네. 옛날 영화 ING OST. 네. 알겠습니다. 네. 영준 씨 망치지 말아요. 예, 뭐 일단 대충 들어주세요. 예. 자, 박수를 청해드릴게요. 와우. 것 같아 기다림 내겐 아직도 어려워 보이지 않는 네가 미웠어 참을 수밖에 내게 주어진 다른 길 없어 속삭여 불러보는 돌아다니는 부서진 조각배 위에 누인 내 작은 몸 언젠가 그대가 안아주겠죠 그 품 안에 아주 견디기 힘이 들도록 쌓여간다 해도 언젠가 그대가 말 없이 안아주겠죠 그대 나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겠죠 그 품 안에 아주
광준 씨 목소리는 정말 100만 원짜리 목소리예요. 최고다. 네. 아, 잘 들었어. 이승열의 어, 이거 멘트 탐나는데요. 제 라디오 아, DJ 끝났지. 아니, 만 원이 줄었어요. 언제부터 그런데. 농담이고요. 진짜 아, 역시 목소리 참 좋아요. 이승열 씨의 기다림도 좋지만 영준 씨의 기다림도 너무 좋은데요. 네. 가시적이네요. 네. 굉장히. 아, 중간에 그 오랜만에 불러가서 좀 그랬는데. 네. 아,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그, MND 두 분이 연예계에서도 인맥이 두텁기로 또 유명하시다고요. 아, 예. AB형 훈남 친목 모임? 쪼꼬볼. 쪼꼬볼이 뭐예요? 조금 사이코 같지만 볼수록 매력 있는, 그래서 쪼꼬볼인데. AB형을 주축으로 해서. 아, 근데 무섭다. 와, AB형. 진짜 재밌다. 네. AB형 없으세요? 제인 씨 무슨 형이에요? 저 B요. 미인형 같은데? 와, 아, 이런 이게 거. 사실 굉장히 네. 되게 정말 고전적인 네. 거. 고전적인 건데 네. 언제 치냐가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요. 아, 타이밍인 거 타이밍이 정말 좋다. 그렇군요. 기가 막히면서도. 네. 아니, 그럼 두 분은 무슨 형 네. 무슨 형이에요? 정모 씨는 오형인 거의 그냥 네. 처음에는 조성모 씨 그리고 미스라 씨 또 네. 낯선 씨 상추 씨 저 네. 홍기 씨 뭐 이렇게가 다 AB형이에요. 뭐 네. 많으시네요. 뭐. 그래가지고 만들었다가 나중에 뭐 오형인 뭐 장근석 씨라든가 네. 뭐 정모 씨도 그렇고 친목 모임으로 네. 더 발전. 피가 많이 섞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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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의 노는 그런 분위기로 놀기 위해 만들어진. 아니 근데 희철 씨가 네. 손예진 씨하고 이다혜 씨하고도 또 인맥이 있다고요. 네, 좀 친해요. 에, 거만하게 네. 얘기하는데요. 아, 그냥 그래가지고. 네. 뭐 정엽 씨도 이민정 씨랑도 친하고 아. 그렇잖아요. 네, 뭐 전 친한 분이 몇 많지 않아서 정말. 아. 왜 뭘 아예요? 이민정 씨랑 뭐 많이 친하세요? 그냥 좀 친해요. 진짜. 어. 성격이 워낙에 좋아서 그분 어. 뭐 친한 분이 많. 사석에서도 뭐 가끔 참기름 네, 한잔 하고 그런 사람. 사석에서 완전 참기름 한잔 하죠. CF를 또 같이 찍었기 때문에. 아. 참기름밖에 못 먹어요. 맞아,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맨날 박성광 씨 있을 때만 보지 말고. 아 진짜. 성광이가 그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죠? 아이, 그죠. 네. 이민정 씨 계실 때 좀 한번 네. 모셔주세요, 저도. 아, 저번 주에 우연히 술집에서 만났는데도 그때 손담비 씨랑. 야, 박가희 씨랑. 어, 저도 저만 네. 봤는데 따라 들어가고 싶었어요. 네. 아. 보통 여자분이랑 술을 마시시나 봐요? 그러니까 담비 씨나 가희 씨 같은 경우도 워낙 친구 같아서 다 남자로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친하고. 말도 안 돼. 손혜진 씨나 이다혜 씨랑도 말도 막. 서슴없이 하고 그분들이 사실은 여자로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어. 서로 성별을 약간 다르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정우 씨는 혹시? 저는 없어요. 네. 저는 친한 여자 연예인 분들도 없고요. 아, 많은 것 같은데 친한 일반인 분들이 많아요. 아, 일반인 예쁜 좀 아름다운 같이 다녀도 스캔들 안 날 사람. 아, 이 정모 씨가 보니까 약간 네. 그 따로 관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제대로 관리죠 이게. 네, 자기만 사실은. 이렇게 이쪽에 네. 이렇게 네. 오히려 실속은 정모 씨가 있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부인 안 하겠습니다. 아~ 정모 씨 네. 언제 한번 우리 같이 좀 네. 실속 차리는 어떤 네. 그런 만남들 그런 정모를 갖죠. 서초동에서 아, 정모. 아, 좋네요. 그런 정모를 갖죠. 네.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이거. 서초동에서 모이죠 저희. 서초동. 아 좋죠. 어 좋습니다. 종명 씨는 혹시 뭐 누구랑 친해요? 의외의 인맥. 아 의외의 인맥이요? 네. 글쎄요. 저도 뭐 연예인보다는 일반인. 아, 정말 또 은근히 실속이 은근히가 아니라 많이 실속을 차리는 아, 스타일. 그렇죠. 아 예전엔 좀 그랬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요즘엔 좀 없습니다. 요즘에는 아, 네.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상황이 상황인 그렇죠. 아. 영준 씨나 재인 양은 뭐 의외 인맥. 의외 인맥이요? 네. 영준 씨도 누구 맞아 그때 술집에 같이 아. 이만한 개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럼 저기 색소폰 하시는 장윤석 씨랑 갔다가 그 인테리어 하시고 음악 하시는 양진석 네, 양진석 씨는 네, 네. 씨를 처음 뵀어요 그때 아, 네. 저희, 아. 저기 네. 부인하고 네. 개가 큰 개가 있더라고요 아. 같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다지 이렇게 흥미롭지는 않은 그렇죠 네. 저도 흥미로운 분 혹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운동선수들? 의외의 인맥이 아니잖아요. 제 몸을 보면. 그래도. 몸 보면 거의 어둠의 분들을.
아, 요즘 신혜성 씨하고 좀 친해졌죠. 아, 신혜성 씨랑. 곡 작업 같이. 그건 좀 아. 의외였네. 듀엣도 같이 불러서. 그렇죠. 네. 좀 묻어갈까 하고. 제인 양은? 저는 그냥 다 예상되는 사람들. 누구나. 슈스케 멤버들과. 네, 그, 아니면은 뭐, 저기 선배님이나. 이적 씨. 오, 이적 씨. 네, 그렇네요. 네. 오늘로써 이제 또 우리 희철 씨와 정모 씨가 네. 어떤 인맥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는 거 봐줘. 아, 근데 제인 씨가 아까 제가 미인형이라고 네. 한 순간부터 네. 제 눈을 잘 못 봐요. 제가 참 네. 어떻게 뭔가 굉장히 독특해서요. 여기서 네. 지금 어떤 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지금. 지금 혹시 떨리시나요? 네, 아, 적응하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네. 다른 때보다 말수가 더 적어졌어요. 네, 되게 지금 별세계에 온 것 같아요. 열심히 떨고 있니? 아, 이상해. 프로를 거의 막 하는구나. 원래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영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니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늘. 자유로운 분위기. 희철 씨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자연스럽고.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진짜. 어, 어떤 게스트 우대고. 그렇죠. 네. 게스트와 흡수되는 방송이 얼라이브예요. 예. 아, 사실 푸른 방 원래 되게 정적인 방송인 줄 알고 왔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음악 얘기만 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혼자 왔어야지. 그 시퀀싱 얘기 한참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저희는 네. 그 음악 얘기했어요. 음악 얘기. 네. 왜냐면 이게 같은 시간 때 이거 이게 그 뭐 심심타파도 같은 시간 때 방송이 되는 거. 제가 심심타파 고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심심타파는 항상 이렇게 좀 자유스럽고 시끄러운 분위기니까 아 푸른 밤은 정말 조용하겠지 이렇게 맨날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네. 심심타파 가서 음악적인 얘기할 거예요. 푸른 밤은 정적이다가 네. 이 코너가 동적이다가 네. 아, 정말 이렇게 변화무쌍한 아, 게스트에 따라서 네. 그렇죠. 원래 이게 작업실 분위기 재밌게 편하게 뭐 음악 노래하고 네네. 얘기하고 이런 건데 너무 설명하니까 없어 보이네요. 아니 오늘 갑자기 처음 들으신 분들은 네. 이거 뭐지 이럴 수 있으니까 아, 네. 네. 설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유 그렇죠. 잘못했어요. 전 국민의 푸른 밤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네. 지금? 아, 어제 오늘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정신이 없는 분들. 아니 근데 그 인터뷰에서 희철 씨는 슈즈 슈퍼주니어 이특 씨와 상극이라 아, 상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게릴라 데이트에서 이특 씨 뭐 혈액형으로 굳이 꼭 따지자면 이특 씨는 A형이고요. 저는 AB형이고요. 둘이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이특 씨는 열심히 하자 스타일이고 저는 잘하자 스타일이고 이특 씨는 여자한테 되게 잘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일편단심이고 되게 잘해주는 스타일이고 대놓고 저는 쑥스러워서 뒤에서만 되게 챙겨주는 스타일이고 성격이 되게 이특 씨는 약간 감추는 편이고 저는 지르는 편이고 맞죠? 네. 맞아요. 네. 대변인이에요. 정우 씨가 네, 맞아요. 네. 옆에서 변호사가 서류 보는 것처럼. 아 근데 희철 씨랑 저랑도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다른데 예전에 어떤 분께서 저희 형님 아는 형님께서 저희 둘을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셨냐면은 희철 씨는 약간 삼국지에서 유비 같은 캐릭터, 저는 제갈량 같은 캐릭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그러니까 사실 유비가 그러니까 군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거느리고 그렇죠. 자기가 약간 좀 우두머리가 돼서 네, 그렇죠. 근데 그 옆을 보좌하는 사람이 제갈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요. 유비 씨, 아 유비 씨래. 유비, 워낙 이게 방송 그것 때문에 유비 씨 좋은데 유비님이라고. 유비님 정도면 네. 네. 괜찮죠. 한참 옛날에 여포 소리를 많이 들었어. 여포가 싸움 신절할 텐데요. 영준 씨가 약간 여포 스타일. 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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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지 다들 보셨죠? 네, 뭐 네. 뭔지 알고 있어요. 뭐 썩 네. 그렇게 좋진 않은데. 네. 제인장은 삼국지 알아요? 네, 저 봤어요. 근데 아 정말 그 아 오늘 뭔가 너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달라요 오늘? 저는 좀 네. 별로 그렇게 많이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실은 참기름이 뭔지 몰랐어요. 아. 이제 후에 돼야 하는 거 듣고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런 좀 다른 세계로 접하고 있어요. 제인 씨가 제일 다른 세계에 계신 것 같아요. 네. 혼자만 지금 다른 세계에서. 고정된 지 꽤 됐는데, 네. 아직도 계속 우리를 감상만 하고 있어요. 근데 듣는 게 제일 재밌긴 해요. 해요 근데. 그럼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인 양이 한 번씩 이렇게 탁 던져주는 어떤 양념이 참 그렇게 감칠맛 나요. 진짜 감칠맛 나요. 역시 음식엔 조미 제인 씨 도망갈까봐 또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아요. 진짜 귀여우세요. 가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제인 양 마음도 가다듬을 겸 그렇죠.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네 노래 하겠습니다. 제인 양 노래 듣고 싶습니다. 우리 또